전설 야당, 철부지 사또의 복수심. 경상도 합천 수령 아무개는 나이 60세에 간신히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항상 품에 안고 지내는 사랑이 지나쳐서 아이 나이 13세인데도 입학을 시키지 않아 낳아놓고 기억자도 몰랐습니다. 그 무렵 해인사에 적을 둔 대사가 관아에 자주 왕래하다가 어느 날 수령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자랐음에도 지금껏 입학하지 않았으니 장차 어찌하시렵니까? 이 말에 수령이 걱정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를 가르치려고 책상 앞에 앉히면 아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항상 게으름 부리고 전혀 말을 듣지 않소이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외동 아들을 차마 매로 다스릴 수도 없어서 이에 이르렀으니 몹시 걱정되긴 하오. 말을 마친 수령이 한숨을 길게 내쉬자 대사가 잠옷 진지한 얼굴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대 보집 자제가 젊었을 때 학문을 익히지 않으면 장차 세상에서 버려지는 사람이 될 게 명백합니다. 사또께서는 오로지 자식 사랑만 일삼고 아들 미래를 위한 교육에는 힘쓰지 않으시니 문제입니다. 소승이 보기에 자제분의 인물됨이 모든 일을 할 만한데 이렇게 내버려 두다니 몹시 애석합니다. 청컨대 소승이 학문을 가르쳐 볼까 하는데 사또께서 이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수령이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진실로 원하던 바이나 감히 청하지 못한 일이오. 사또가 호응하자 대사가 한 가지 약속할 게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제분을 죽이고 살림을 소승에게 맡기시고 엄격히 과정을 세워 가르쳐도 된다는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서 소승에게 주십시오. 사또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으나 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로 보낸 뒤에는 어느 기한까지 관청의 아랫사람은 절대로 왕래하지 못함을 약속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간의 은혜와 사랑을 끊어야만 기필코 이를 이룰 수 있는 까닭입니다. 가르침에 필요한 이바지는 소승이 스스로 마련할 것이오니 만일 보내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중들이 왕래하는 편에 소승에게로 보내십시오. 이런 일을 관가해서 장차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이 그렇다면 기꺼이 따르겠소. 이리하여 수령은 아들에게 스님을 따라가서 공부하고 따로 연락하기 전까지는 왕래를 끊겠노라 말하고는 사찰로 떠나보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소녀는 산에 있는 사찰에 가서도 마음대로 뛰놀면서 늙은 중을 업신여겨 욕하고 뺨을 때리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이를 본 대사는 못 본 채 하고 소년이 제멋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다 사나흘이 지난 뒤에 날이 밝자 대사는 옷을 격식에 맞게 차려입고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앞에는 제자 수십 명이 좌우로 앉았는데 예의가 정숙했습니다. 이에 대사는 한 승려에게 명해 그 아이를 잡아오게 하는데 반항하면서 거칠게 끌려온 소녀는 엉엉 울면서 대사에게 함부로 욕하고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말해 죽이겠노라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녀는 대사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죽기로 기를 쓰며 버티면서 백번 천번 때려 죽일 죽놈이라는 욕을 퍼부었습니다. 참으로 듣기에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대사는 큰 소리로 꾸짖고 묻고 오도록 하니 여러 중이 일제히 달려가서 소년을 묻고 대사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대사는 여전히 버럭버럭 대드는 소년에게 수령이 써준 수기를 내보이면서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내 운명을 맡기겠다는 이 글을 써서 내게 주었느니라. 따라서 이제부터 내가 죽고 사는 일은 오로지 내 손에 달렸느니라. 양반집 자제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서 오로지 고약한 일만 일사문이 살아서 무얼 한단 말이냐. 이 습관을 없애지 않으면 장차 내 가문을 망칠 게 분명하니 나는 너에게 벌을 내려서 깨우침을 줄 생각입니다. 말을 마친 대사는 한 승려에게
불에 달군 송곳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밖으로 나간 승려가 정말로 끝이 시뻘건 송곳을 가져오자 소녀는 긴장했고 송곳이 허벅지에 살짝 닿는 순간 기절했습니다. 너무 놀랐고 무척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소년이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깨어나자 대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또 불에 달군 송곳을 맛보겠느냐? 태어나서 난생 처음 겪은 고통에 잔뜩 겁먹은 소년은 앞으로는 명령대로 하겠으니 다시 지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말을 진정 믿어도 되겠느냐? 대사가 확인하자 소년은 그렇다고 재차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사는 소년의 손을 잡고 한편 달래고 한편 타이르면서 그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대사는 시간을 쪼개어 소년에게 천자문부터 가르쳤습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하자 소년은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으며 쥐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익히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를 들으면 열 가지를 알고 열 가지를 들으면 백 가지를 깨우쳤습니다. 그리하여 몇 달 지나지 않아 천자문과 통감을 모두 깨달았고 1년이 넘자 물리가 크게 튀었습니다. 이리하여 4차례 머무른 지 3년 만에 학문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매양 글 읽을 때 홀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배우지 않은 탓에 중에게 크게 욕을 당했다. 그러니 내가 부지런히 공부하여 장차 급제한 후에는 반드시 이 중을 때려 죽여 오늘의 부끄러움을 씻으리라. 소년은 이런 각오로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학문에 힘썼으며 그걸 미처 모르는 대사도 소년에게 과거 시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익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사는 청년이 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 공부가 넉넉히 과거에 급제할 수 있으니 내일은 나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자꾸나. 이튿날 대사는 그 아이를 관하로 데리고 가서 수령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의 문사가 이루어질 만하고 과거에 급제한 후의 벼슬도 역시 남에게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오니 소승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수령이 감사의 뜻을 나타내려고 붙잡았으나 대사는 작별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청년은 곧 배필을 정해 성원한 뒤에 서울로 올라와서 과장에 출입하여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그로부터 십수년 만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자 그는 크게 기뻐하여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원했던 바로다. 내가 이제 해인사중을 죽여 옛날의 분함을 씻을 수 있겠구나. 그는 부임하자마자 나를 잡아 해인사로 순찰을 나가면서 형리에게 단단히 일러 매잘 때리는 집장 서너 명을 준비시켰습니다. 사찰에 이르는 즉시 그 중을 때려 죽이리라. 방백은 마음으로 거듭 복수를 다짐하면서 급히 해인사로 향했습니다. 일행이 해인사 입구까지 이어지는 홍류동계곡에 이르렀을 무렵 미리 나와 있던 중들이 보였습니다. 저들은 누구인가? 방백이 고개를 갸웃할 때 대사를 비롯한 여러 승려가 길가에 나와서 순사를 맞이했습니다. 그 옛날의 치욕을 되새기며 분노에 차있던 방백은 막상 대사를 보자 자신도 모르게 교좌에서 내려 대사의 손을 잡고 반가이 인사했습니다. 대사도 기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노승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날 순찰사를 뵙게 되니 다행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어서 사찰로 들어갔는데 문득 대사가 순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곳은 소승이 거처하는 방이온데 이는 곧 사또께서 전에 공부하시던 곳입니다. 오늘 밤 이 방에서 소승과 함께 베개를 나란히 하고 주무시겠습니까? 순찰사는 이를 쾌히 승낙했고 이리하여 대사는 순찰사와 한방에서 자게 됐습니다. 밤이 깊은 후에 대사가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사또께서 어렸을 때 공부하다가 반드시 소승을 죽일 마음이 있으셨지요. 그렇소. 과거에 오르신 후에 순찰사로 나오실 때까지 계속 그런 마음이 있으셨지요. 그렇소.
이번 행차의 소승을 죽이기 위하여 매 잘 때리는 집장 몇 사람을 뽑아서 데리고 오셨지요. 그렇소. 그렇다면 어찌해서 소승을 때려 죽이지 않고 교좌에서 내려 반가이 인사하셨습니까? 대사가 마치 순찰사 마음을 꿰뚫고 있는 듯 지난 시절의 감정과 조금 전 감정에 대해서 묻자 순찰사는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분한 마음은 잠시도 잊지 않았으나 대사의 얼굴을 대하자 그 마음이 얼음 녹듯이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기쁜 마음이 났기 때문이요. 그러자 대사가 그 말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승은 사또의 그러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소승이 사또를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그렇게 해야만 사또께서 학문에 힘쓰리라 판단했기에 부득이 송곳을 사용했습니다. 사또께서 잘 되시어 소승은 매우 기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방에서 대사와 같이 잠을 잔 순찰사는 이튿날 쌀과 포목과 돈을 대사에게 많이 주어 사례의 뜻을 나타내고 관하로 돌아갔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